네, 안녕하십니까. JIP홀딩스의 현재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규 대표라고 하고요. 부동산 시그널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가격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격 탄력성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가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부동산 가치의 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유동자금이 한 1162조 원이 풀려있는데요. 이 유동자금과 부동산 정부 정책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유동성의 부분 자체의 견인 부분 자체를 위해서는 공급적인 부분 자체의 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점이란 건 없는데요. 장점이자 단점, 좀 직설적인 화법과 성격, 솔직 담백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을 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진솔한 부분 자체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와 비슷한 상저하 고위가 예상을 되지만 섣부른 판단은 제가 볼 때 금물인 것 같고요. 정책과 그리고 공급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부분 자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부동산에 있어서 지역 분석이나 물건 개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수준 아니라 하더라도 준 전문가 수준에 버금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